수년 수십 년이 어떻게 보면 지나서 땅과 노력이 거기에다 더해져서 탄생한 호떡이야말로 그야말로 3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오늘 주인공께서 네. 아낌없이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대박 비법을 어? 공개한다고요? 진짜요?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근데 저는 이제 작가분이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한다고 사실은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걸 가르쳐주시면 3억 호떡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 에스타킹에서 공개를 하시려고 하는지 네. 네. 의도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아름답지만 네. 주인공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려서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들은 부모님들이 뭐 친척이 뒤에서 밀어주고 뭐 앞에서 끌어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었죠. 희망이 안 보이고 이제 네. 보니까 또 잘못된 생각을 네네.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면 다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Right now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박수라. 예. 자, 들어보죠. 15년 매출 3억에 빛나는 이 호떡의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억 호떡 대박 비법 첫 번째. 왼떡. 왼떡. 자, 여보세요. 왼떡입니까? 예. 이게 아까 한입 베어 드셔보셨죠? 예, 예. 특별한 재료들을 이 속에 꽉꽉 채워넣습니다. 아, 속 안에 속에 이게 왼쪽.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네. 의외성이 뒀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혀를 놀라게 한 속 재료를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거야? 요게 강원도에서 특별 공수해온 네. 예, 싱싱한 오징어고요. 오징어. 오징어. 재료가 싱싱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날그날 수산시장에서 네. 구매한 새우와 조개와 홍합살. 와, 이 세 개가 다. 예, 그렇습니다. 홍합살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여기 이 소스에 양파와 사과와 매실 그리고 이 천연조미료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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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역. 미역. 미역도 간 거. 미역 네. 가루입니다, 여러분. 미역 가루. 오. 미역 가루고요. 이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도대체 그래 단가가 장사가 하루에 천 개, 만 개 팔리면 뭐 합니까? 팔릴 때면 손해를 보는 것도 다. 조금 남습니다. 아. 아니, 조금. 아니 그리고 누가 호떡 안에 해산물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렇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 맞아. 호떡 안에 요리가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야, 그래서 왼떡이구나. 아, 이게 왼떡이야. 이게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래, 이색 그래. 호떡이 바로 이 호떡이 아닌가. 왼떡. 예. 자, 그리고요. 3억 호떡 대박 비법. 두 번째 비법은요. 빵떡입니다. 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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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떡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빵빵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내용물 많이 넣어가지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주머니에는 가진 게 없고. 예. 뭘 하나 먹어도 진짜 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서 해보자. 재료를 안 뜯지 않고 빵빵하게 채워라. 이야. 아니 근데 반죽이 좀 동그랗지 네, 않았어요? 맞아, 맞아. 반죽이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지금 아, 일반 호떡이는 하얀데 유출해 보면 제가 볼 때 계란 노란자를 넣을 수 있어요. 노란자 넣고 카레요. 카레, 카레, 카레 가루. 카레. 강원, 강원. 이거 보세요. 이 반죽이요. 그 일반 반죽하고 틀린 게 옥수수 가루하고 와. 찹쌀 가루가 들어가요. 어머. 옥수수 가루. 이게 옥수수 가루하고 찹쌀 가루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네. 식감이. 딱 한 입 깨물었을 때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빵처럼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일반 밀가루 호떡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요 이걸 식혀놓으면 일반 밀가루 호떡은 딱딱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딱딱해져요 오래되면. 이거는
놔둬도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진짜요? 네. 저 일기적 기다려요. 자.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호 호떡 대박 비법. 이제 세 번째는요.